안녕하세요. 시드니 심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라보리의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주상절리가 있는 쏜락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쏜락스는 나라보리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가프타산 중턱에 위치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주상절리 돌산을 마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을 닮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대의 수천 년 전의 로마 시대에 무너진 사원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쏜락스는 오래전에 그리 높지 않은 카프타산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상절리는 화산으로 녹아서 흘러나온 현무암이 갑자기 식으면서 똑같은 기둥 모양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주상절리는 보통 바닷가에 많은데 호주에는 산이나 평지에 있는 주상절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쏜락스는 그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땅 위에 보이는 돌산보다 보이지 않은 땅 속 60m까지 이런 돌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오각형으로 된 돌기둥은 이 바위산 주변 전체에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 보면 오랜 세월에 부서지고 무너져 내려서 굴러 내려온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계곡의 바닥에도 보면 사람들의 흔적과 물에 씻겨져 따라진 바위의 표면에 오각형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오각형의 돌 기둥을 묶어서 땅속에 깊이 박아둔 것 같은 산 중턱의 주상절리 쏜락스는 확실하게 나라보리의 또 다른 볼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드론과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살펴보시면서 좋은 시간 되세요.